나이스. 면은 먹어주면서. 랩. 어, 잭스랑 나르 나왔고요. 요즘엔 해커 잘 안 쓰더라고요, 나르 쓸 때. 어? 오. 와. 나 이거 그린스 스태틱 못 참는데. 그린스 스태틱 못 참는다고요? 첫증강. 어? 정찰을 할 필요는 없고. 네. 부익부 먹을까요? 아, 정찰할 필요 없이 그냥 부익부 먹고 돈 재자. 네. 네. 이게 무책임한 쾌락을. 무책임한 쾌락. 그쵸. 아. 네. 그냥 이제 돈만 계속 모이면 이제 뭐가 됐든 그쵸. 하면 되니까. 그쵸. 맞습니다. 또 바위 집어주면서. 10원 이자까지도 보죠. 결투가에다가 네, 바위를 올려주죠. 이러고 케일에 구인수까지 받을게요. 케일에 구인수 살짝 넣어주면서. 네. 다음 턴에 다 팔면 30원 이자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 3개가 안 뜨면은 다 팔도록 할게요. 어, 깔끔한데 여기요. 이거 소환수 써야 되는데 빨리. 또 부익부기 때문에. 왜 아니 누가 소환수를 쓰라 해가지고. 아 늦었다. 어, 바위를 남기고 네. 나머지 4개를 팔 것 같아요. 저 이제 우리가 첫 판에 이제 지하세계로 이제 재밌는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또 그쵸. 와 리리리 오. 말. 어 이러면 그냥 리신 붙이고 말파도 사고 그냥 올리죠. 케일이랑 해가지고 네 살짝의 체력 관리해주면서 그 만약에 끌주가 뜨면 또 끌주도 괜찮거든요. 오. 구인수 이즈리얼이 그것도 이제 통계가 좋아가지고 오 구인수 주는 것도 괜찮아요? 1초님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아, 이즈리얼 1초, 아 1초님 아직도 롤치 하세요? 그 예전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 네네 근데 소나 먹죠? 어, 저 사람이 먹을 것 같은데요? 아 요러면은 곡궁을 먹죠. 어, 구인수 스태틱 왔는데요? 아 네. 이제 구인수 스태틱 받고 카이사 특패 레이저 단 이렇게 하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소나 와, 소나 이제. 와. 와 뭐야? 뭐? 와 화제 안 돼? 이러면 그쵸? Maybe one more time. 사지아 좋아요. 근데 아, 리신은 오랩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이자가 개 마렵긴 해요. 그럼 그냥 팔죠. 케일까지도 팔고 레벨업 재고 놓죠. 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채팅 엔터 딱 눌려주고. 네. 점 슬래시? 점 슬래시? 소환? 사미라. 어, 이거야. 와, 사미라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달지 좋고. 와, 한 마리 잡아주는 거 좋군요. 그쵸. 66이면. 아, 이게 안 나와? 야쏘 살짝 넣어주고. 구인수까지 캘 그냥 주죠. 네, 잡아야 되니까. 3연패를 더. 어, 부익부. 부익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부익부 제가 맨날 까먹거든요. 오케이, 말해주는 거 좋았고요. 일단, 애니 집어주시고. 네네. 야스오 자리에 애니를 넣어주시고, 주뚜 켜주시고, 네, 그쵸. 이러면 이제 자코진강 특패 나오죠? 어, 그쵸. 네. 리얼 디테일까지. 아, 동명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소환 3이라 나와, 3이라 나와 하셨는데, 이거 만원 쏘면서 이제 소환 3이라 썼는데도 안 나왔는데요? 그럼 더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럼 더 써야 된다. 뜨지 않았을 때는 돈이 부족했던 아. 건 아닌가. 나는 이제 70킵으로 업을 찍어주면서 와 근데 피갈 이거 한 개도 안 되고요 지금. 와 근데 돈은 많아요. 아 그 혹시 3라운드에 죽은 걸 본 적 있나요? 보여주나? 3라운드에 갑자기 잔혹한 계약 딱 어? 어? 아 잠깐만요. 아 끌주는 근데 템 개오반데 지금 제가 검색해봤던데 이지리얼 구인수 지표 평균도수 4.9등인데 이거 아니 1천이요? 아 돌 일단 돌 아 그냥 불타는 영웅 먹고 이거 그건데 아 또? 근데 템 각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진짜로? 아 애니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펴있는 시너지가 없어가지고 뭐 다른 게 안 나와 이게 네 애니 먹어주세요 그냥. 일단 애니 먹어주고요 개강해주면서 에코 업치고 에코 하나 그쵸? 야스오 날려주시고 구인수 스태틱 박아주고요 박아주시고 이게 아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삼코진강, 카이사, 나르 이런 거 먹으면 좀 많이 세지거든요? 여기 너무 세다 지금 어 여기가 나르를 했다. 먹었는데 기계우망주 상징의 나르 진강에다가 특패까지 뽑았는데요? 와 뜨고 있죠? 요즘 와. 또 육맵 바닥 리롤이 유행이죠 또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다음 턴에 빤스런 칠 생각도 해야 됩니다. 이거 3스택도 못 먹을 수 있어요. 우마리까지도. 오, 잠깐만. 와! 이겼다. 제발! 이겼다. 이겼다고 해서. 아, 잠깐만. 에반데. 잠시만요. 아! 아,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스태틱 박았으면 안 됐다.
이기는 지하 세계로 간다. 3이라. 그쵸. 자, 이러면 특패 먹고 특패한테 템 넘겨주면서 이기면서 할 수 있어. 어차피 이길 거니까 4지하 필요 없죠. 3지하랑 4지하랑 똑같이 이겼을 때는 제 자물쇠 두 개 똑같기 때문에. 어, 맞죠. 이러면 이기면서 3스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5지하는요? 예? 예? 3이라 먹었으면 5지하인데. 오마이아이님이 게임을 못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5지하 받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업 쳐주시고 애니 2성 붙여주시고. 그쵸. 네. 우유수 스태딩 옮겨주시고. 네. 롤 살짝 쳐서 결투 한 번에만 참여해볼까요? 롤 아우솔. 아, 닐라. 그렇죠. 좋습니다. 용발 애니. 용발 애니 주면서. 네, 용발 애니. 벨트까지 넣어주시고. 벨트까지 넣어주면서. 자, 이겼죠? 가렌솔 팔면서 60원이자. 이번 판도 갑자기 깔끔해졌는데요? 아, 오히려 이긴 게 좋았다? 와. 와, 특패. 이것까지. 오. 자, 니꾸니꾸니. 와. 와, 지롯 미쳤다. 지롯? 아. 여기서 60도 부립니다. 계속 강탈. 와, 이것도 맛있긴 한데, 사실. 아, 맛있는데 계속 강탈. 오케이. 니꾸니꾸. 알리스타 사주시고. 바이 팔고 70원이자 봐주시고. 자, 이겼죠? 네. 이기면서 갈 수 있어. 원래 이게 지하 특패가. 네. 럭키로 특패 한 장이 뜨면은 피관리 되면서 이기면서 지하세계를 빨 수가 있거든요. 네네. 와, 너무 좋고. 와. 어? 미라사? 이즈리얼 대신 넣을까요 일단은? 어, 좋은데요? 그죠 그죠. 에이스 처형 싸게 이즈리얼보다 나으니까 그냥 주랭랑 쳐도 되는데. 와. 조금 더 고점을 보기 위해서. 네. 자, 넘기겠습니다. 일단 다음 턴에 팔레이브는 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특패 피읍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점 볼 거면 그게 맞다 생각하는데 일단 네. 이렇게 가봅시다. 다음 진강에 피읍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만들어도 되나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특패 해보니까 저도 항상 이제 총검 선호해가지고 박아봤거든요. 네. 전투 끝나고 막상 확인해보니까 그 회복력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밑 좀 멀리 보면은 나중에 소리랑 이즈리얼 그런 거 한번 긁히고 나면은 와 이겨주면서 혹시요? 안 됩니다. 알 갑시다. 알로 간다고요? 알 가요. 얼마나 고점을 보려고? 가요. 알 가주면서 네, 엎치고 그냥 다 이전을 합시다. 알 깬다는 마인드로 합시다. 네. 좋고. 오, 아트도 그냥 지금 예, 아트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성작 좀 해는 게. 오, 붙이고 다 붙이고. 오, 나이스. 와, 오케이. 와, 딱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괜찮네요. 예. 이거 질 것 같으면 복원 박는 것도 이 친구는 이길 것 같아요. 예. 잠깐 존냐 특패인데 이거. 아, 특패였구나. 못 봤다. 오, 저 상대 특패 존냐 빠졌나요? 오! 와! 나이스! 이거리겨! 와! 끝났어! 예, 팔아요. 아이, 그렇게 해주시고. 딱 두 번 더 이긴 다음에, 알 깨고 지하세계 내리고, 저 딱 맞춘 다음에, 포원에 두 개 먹고, 1등. 아, 이제 뭐, 월 좀 아시네, 진짜. 이게. 오마이아님이 또 고점으로 황금알 다 먹어가지고. 그치. 또 남자답게 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맞죠. 고점 미쳤어, 이제. 아직 지하세계도 안 갔는데, 이거 황금알을 먹어버리는 판단.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살짝 4지하 올려가지고 지는 쳤으면 딱인데 그죠? 네, 근데 그런 센스는 아직 부족합니다. 어? 누구 만날지 몰라갖고. 아, 복원 넣어서 이겼다. 에? 네? 에코 페어까지 좋은데요? 오, 투패 4성? 3성? 3성? 어. 총검 받읍시다. 예. 오, 나르가 두 팀이 날라오는데요? 사메라 간다. 누구까지 뽑았다 이 친구. 도나 쪽으로 가주네. 게임 잘하는데. 이러면 이제 특패가 저거 나르 같은 경우에 뭐 쉽게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 애니 손소부대 버티는 동안에 특패가 다다다다다다 가지고. 오, 잠깐만. 공로가 상당히 불안하고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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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암락까지 나와. 와! 좋냐! 좋냐! 가재기까지 와!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와 이걸 조랭랑 쳐주면서 와 쳤다! 참스틱 먹은 새끼 누구야! 대박! 존나 바로 가! 자재기 쓸까요? 가죠. 네 자재기 쓰고 존냐랑 궁인수 그렇게 넣고 그러면 징총은 누구죠? 일단 쏘나주죠. 예, 총검이랑 징총을 쏘나줄게. 아 쏘나? 아, 예 괜찮아요. 아 일단 네 일단 쏘나줄게. 네 맞습니다. 네 와 와 갑자기 너무 세졌다 이거. 좋은데요?
본냐가 갑자기 나와주면서 아다다다다닥 해주고 방금만 벌써 이제 와 잔납해요 미쳤는데요? 벌써 이걸 까죠 게임왕님 이걸 왜 까지? 아, 전... 아 지하 많이 안 해보셨나 네. 이거 지하 특혜? 아니 이거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내 턴까지 오네 잠깐만요 어모그 쇼진의 도장 딱 그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도장 나오나요? 아 1등이 진짜 반드시 나와요? 특혜를 좀 팔고요 네 보상을 까고 이거는 침장을 쓰죠 침장 써주면서 만들어서 저기 하고요 저기 하고 아웃솔을 맞추죠 아웃솔 맞춰줘 와 근데 상대 밸류가 황금 티켓으로 야무지게 그쵸 말이 우리 잔나 박살나게 생겼어요 공유 살짝 피했고 와 이거 존냐 특혜가 말이 안돼 본트가? 아 인정 인정 존냐 특혜가 이게 무적 칸을 너무 많이 써갖고 와 나이스 와 미쳤다 황금 알 깼다 업을 칠게요 업을 치고 리로 조금만 돌려보자 우르곧 비애고 네 바이 쳐내고 볼까요? 비에 네 니코 쓸게요 네, 네 소나 자리 니코 그리고 리롤 더 치죠 와 잔나 이성 네. 와 작작 붙는다 작작 네. 잔나한테 징총 주죠 오늘 좀 운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징총 잔나 이거 와 와 우르고 쓸어 내려주면서 우르고 형님 역시 와 3번 와 말 안 돼 와 와 오 꿈꿈사 얘도, 얘도 존트? 어 존트? 어? 근데 우리도 존트 우리 잔나가 띵. 나이스 아 까비 쭉 포원의 두 개 포원의 두 개 와 챔피언 복제기 와 존냐 그렇게도 존냐 잔나까지 존나 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존나요 존나 일단은 자제기를 한 개 쓰죠 잔나한테 네 쇼진이랑 존냐랑 네 트포까지 주죠 비사지는 저기 에코 주고 나머지는 네 우르고 아 템 처리 깔끔하고 네 좋습니다 어 상대 어디 갔노 와 잔나 이번 거 진짜 오코 삼성 아닌가요? 근데? 잔나가 다 죽였는데요? 잔나가 잔나 쎈데요? 네네 오 잔나 쎈 오 와 아, 보내주면서 네 도장 먹죠? 이러면 워먹 먹죠? 와 와 오 오 오 와 존냐 3배 존존존? 존냐 먹죠 그러면? 네 아 먹죠 먹죠 네네 오 오케이 워모그 쓰고요 워모그 써주면서 네 이러면 일단 아이템을 몰아서 우르고트한테도 존냐를 주죠 네 우존 네 와 3존냐는 제가 살다 처음 해보는데요 나루 어쩔 건데 나루 어쩔 건데 네 해커 나루 뭐 어떡할 건데 띵 와 오늘 저희 트패이 고점이 너무 높은데요 띵 어 근데 이거 오히려 안 좋지 않나 이러면? 네? 에이 어? 에이 어, 잠깐만 에이. 그러니까 좀 살짝 와. 그림이 좀 침장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코 봐주면서 진짜 이거 잔나선성이다 저 신, 우르고 대신에 신드라 넣고 저 템 저 비에고 줘도 맛있겠는데요? 어 그렇게 하죠 와 비에고 주는 거 맛있는데요? 어 맛있어요 그렇죠 징총 들어가니까 또 처형하면은 이제 얘가 와. 멀뛰기 해주면서 심장 삭 어 잠깐 끌리는데 존냐 하지만 존냐가 있다는 점 그쵸 와 잔나 상대 특별 존냐 바로 빠졌고 오케이 그쵸 잔나 궁 이제 스텝 와 잔나 덱인데요 와 신들 한 마디 진짜 연진이 끝 네? 아 겨울이 어땠어 뭐야 와 좋습니다 원정 계속 뜨기 전에 저희 치감이 있나요? 없긴 없죠 해볼만 하나 없죠? 그러면 네. 에코한테 바로 주시고 이거 로켓소 다른 사람은 없죠? 여기 로켓소 어 있네 여기 살짝 배치에 피오라 던져주시고 양쪽으로 피오라 알리 이렇게 던져주죠. 네, 좋습니다. 롤 쳐서 4코 웃고 다시 볼게요. 저희가 쓰는 거. 4코를 집는다고요, 선생님? 5코만 집으세요. 그럼 4코 다 파세요, 그냥. 이거 손 견제해야 될 수도? 아, 얘 죽구나. 공즈리얼 팔아주세요. 와, 네네. 공즈리얼 팔아주세요. 잔나 궁극기, 네. 저기 딱 모여있는 대로. 어, 와, 너무 세다, 너무 세. 어, 이거 근데 장난감 다 죽는데요. 다음 턴에 그럼 좀 달려야 되나? 아 1등이 피가 좀 있구나 오코 빈집이 일단 여기 잔나 쓰고 있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고 누누 신드라가 신드라다 이거 내 포효 소리를 들어라 진지리얼이 싹 빈집이긴 할 텐데 그죠? 아 그쵸 어? 알리스타랑 개인면담 개인면담 해주고 한번 띄워주시고 바로부터 그냥 점사해주고 그쵸 존냐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와, 그냥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잡았는데. 너무 세다. 그러면 우리 빈집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잔나 빼고 다 빈집 아닌가요? 잔나 빼고 다 빈집이긴 해요. 피들 스틱.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즈리얼이 잘 뛰긴 하네. 아, 너무 골고루 나온다. 이거 그냥 특패 끌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일단은 잔나 신드라는 와, 와 잔나 궁각. 아니 이거 잔나 궁각이 잔나가 진짜 잘한다. 그냥 미쳤다. 이게 또 우찬 잔나여가지고 궁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아 우리 아이템도 심지어 개 많아가지고 와 황금알의 지하세계 이거는 진짜 도점이 너무 높은데요? 그쵸. 돌 대 누누 신드라 그거다. 돌 레오나? 아 레오나 맛이 없어.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신뢰망도 신드라 신드라 오 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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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지 않았네? 아니 안 쓰고 있어. 그럼 신드라 쪽으로 신드라 쪽으로 모데 모데 뭐 신드라는 끌려요 아 야 친구야 아 친구야 이거 아니 이거 뭐 아 이거를 이거를 원코인 있어요. 원코인 안 끌린 걸 아쉬워하는. 와 너무 쎘다. 아 이거 특패 바꿔치기 기술 해야겠는데요. 다음번에 한 턴 져줘야겠는데요. 아니 이러면은 그냥 끌리지 말고 앞배치 하죠. 그냥 특패 앞배치. 그쵸 요렇게 하죠. 한 턴 지고 5대 네. 카이저 3장 남은 건가요? 3장 그죠? 5대 3장? 뭐야 이거. 아니 아! 강풀하네 이거 미치겠네. 이게 아 이거 아 서로 앞라인 방방 떠주면서 아니 우리가 근데 존냐가 3개라 이게. 아 사실상 우리의 패배야 이거. 아 우리가 졌다. 졌다 이거. 아 서렌 칠까요 그냥? 아 자존심 상하네. 좋아 나이스.